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당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으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소어를 낳았으니 아소어는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들 분하와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암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그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나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레바는 하란과 무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펠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그바의 아버지 소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말아들 후레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예, 구속사의 줄기가 소개되고 있고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계신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동화에 나오듯이 갑자기 안개 속에서 사라져버렸다거나 카프카의 그 성에 보면 성은 가까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에덴과 그 아름다운 장원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에덴이 가진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에덴은 그냥 황량한 자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니는 바람 소리에 그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윤동주가 서시에서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만물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에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모든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을 치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자연과 만물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100살 미만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인데 그 유한한 시간은 저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아마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므로 그 시간은 우리를 옥조이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저주받은 세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 저주와 동화의 세계 나오듯이 마법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값비싼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또 이 뭐 애플워치 같은 아니면 삼성워치 같은 이런 시계를 차면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읽어내고 또 바이오리듬을 읽어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상태도 파악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복 시간입니다. 많이 걷거나 활동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하면 알려주는 거죠. 당신 에너지가 얼마 남았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시계를 잘 안 차고 하거든요. 한번 시계를 차고 했더니 그 다음에 메시지가 떴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1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택도 없어. 내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줄줄이 섰는데 무슨 18시간 회복 시간 택도 없어. 네. 그런데 이 시계도 아는 거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네. 생명에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관계에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회복의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무지 잘못했나 봐. 엄청 잘못했나 봐. 내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정당한 활동을 했어도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명의 리듬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엄청 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18시간을 그냥 누워서 갑자기 병자가 된다고 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만 좋은 것을 다 찾아 먹는다고 꼭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복의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 회복이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그 안에 속한 모든 생명체 또 모든 만물들이 태양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지금 뭐 열대 기후가 다 되어간다. 자연 이상과 이변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의 부작용이다. 또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그런 자연이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태양이 없다면 그 모든 인간의 이기심도 그 다음에 환경을 위한 노력도 또 자연의 이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태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 여러분이 세워놓은 스케줄북에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빙하기에 갑자기 내던져진 존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커넥션 안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루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길 바라요. 찬양도 하나도 없고 무미건조한 생각이 계속 맴도는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은 태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커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을 하나보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찬양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꾸 찾고 부르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절대로 나는 안 불러. 뭐를 할까요? 아버지 학교, 마더와이즈, 부부 학교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뭔가 관계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서로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순으로 싫어하는, 심각하게 치유를 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다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성도들하고만 이상하게 멀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가까워. 이건 왜곡된 관계인 거예요. 왜곡된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고 예수님이 가깝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깝고 교회 나오면 뭐예요? 성도들이 가깝고 목회자가 가깝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회복되면 에덴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질서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20년을 제자훈련 했잖아요. 제자훈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동행에 그런 습관들이 형성되는 시기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흑자를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훈련 20년 하면서 제가 관찰한 것들은 오늘 최정 집사님 간증했는데 복음 위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한 분들을 간증을 세우고 또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정말 폭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기 제자 훈련하고 한국으로 가고 어디로 떠난 분들이 소식이 끊긴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그때 초신자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권유하고 권유하고 해서 제자 훈련까지 했는데 약간 믿었지 않게 보낸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뭐 예수도 안 믿고 전혀 막 험상궂은 표정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끔씩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식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가정은 제가 LA 가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15년, 6년 지나서 만났죠. 네.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찾아오셔서 집회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반갑게 인사했는데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간증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너무나 감격이 돼서 제가 혼자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저주받은 만물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야 될 이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멀어지니까 모든 삶의 관계들이 저주받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암송할 때마다 원망하고 그런 버릇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항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생에 너무나 큰 자산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말씀 암송 많이 하십시오. 어하나는 암송하는 훈련이죠.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청년 제자반 오기는 보니까 제가 한마음께 와서 태어났던 세대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두 번째 제가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복 안에는 정말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는 구원이 확실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 한번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죄를 더 막 지어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능력이 더 이상 그러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김없이 우리가 다 넘어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의 비밀이 파해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의 정체가 다 드러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파해법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보통 사람에게 주입하면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죄가 가지는 치명적인 힘이 그 치명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힘, 죄와 그 사망은 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왕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왕좌를 누가 차지합니까? 은혜와 생명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그 위치를 바꿔놓은 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여러분 이 말을 가벼이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벼이 들으시고 나는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얘기를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죄가 왕노릇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부터 모든 만물 질서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역바람이 불어오고 영인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거꾸로 되고 모든 일에 여러분을 향하여 아우성같이 함성같이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바라세요? 아니죠. 예.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합니까? 상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역방향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관을 쓰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은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 그 은혜 안에 살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남자반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한 번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그랬듯이 나가버려! 나가라고! 반문하러 나가라고! 고주망태로 돌아가라고! 이기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게 어렵더냐고! 그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나요? 하나도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외국인으로 독일에 살면 좋은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밥 먹으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옆집 모퉁이 들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겹고 힘이 들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기 시작하면 무슨 뭐 북극에 얼음이 녹네 북극곰이 어디로 가네 뭐 비가 많이 오네 날씨가 더워졌네 여러분 태양이 사라져버리면요 그건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은 죽음인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습니까?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죄가 그의 삶 속에서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단 앞에서 들통나고 그리고 그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의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상을 눈물로 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은혜와 생명이 다시 그의 안에서 왕노릇한. 그런데
그가 다시 죄와 사망이 그의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는 굉장히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회복이 되면 감사하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시켜서 니들이 잘못하는 거 나는 그게 못마땅해. 그래서 자꾸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너는 그래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를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사극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사극은 뭐냐고요? 사필귀정,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그 구도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신학자들 중에도 역대기의 신학은 리트리뷰션의 신학이다,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성경을 사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극으로, 팔자소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태양의 법칙을 너희들이 연구한다고, 내가 태양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에게는 법칙 같은 것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사극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 거기다 조크 하나 더 보태면 운칠기삼. 영원토록 내 할 말,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건 그냥 예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쁜 실수가 아니었고요, 치명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목을 맺고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얘기한 모델이잖아요. 은혜의 모델이고, 그리고 약속의 모델이고, 승리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너 그러다가 한번 사고치겠구나. 그랬더니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보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정녕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연약이 영 불변하시고,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진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놓으실 수는 없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놓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인한 것들은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죄에게 왕관을 씌워줬거든요. 그게 와서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끝까지 인질로 잡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행한 모든 선행들을, 그가 고백한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고발할 겁니다. 항소하고 항고하고 계속 대법정까지 가면서 마귀가 끝까지 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 할 것이고, 모든 데다가 고발할 것이고, 공개할 것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해서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린 것 정도는 약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모델이 되었던 다윗의 범죄는 마귀에게는 너무나 좋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대가를 치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가를 안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그 대가를 감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대가를 치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한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놓지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던 바울은 돌아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주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들의 곡식과 밭의 채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점에 톱에 두셨습니다. 톱에 두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위 질서로 거기에다가 맡겨 두셨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뭐 몫이 좋고 주차장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도 뭐 경제 관계가 좋고, 무슨 반군이 미사일을 쏘는 그런 상황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가스값, 모든 것들이 원자재가 올라가고 내리고 폭등하고, 오케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변수가 되겠지만 저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몫이 좋고 뭐가 좋고 상호가 좋고 이름이 좋고 뭐가 좋고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약속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있다가 돌아가신 지 오래 되신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미국에 있다가 방문했던 장진호 서원정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도시적이고 약간 도시적인 성도들 있잖아요. 새침하고 약간 깍쟁이고 좀 그런 거, 좀 그런 점잖은 사람들, 그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일에 기도만 하면 막 눈물 콕콕 풀고 막 죄야 걸쭉하게 하고, 그런 쪽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쪽은 아니고 좀 점잖은 개수 있고, 아 저는 오늘 시간이 좀 안 되는데요, 예,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 정도로 생각했던 분들인데 보니까 막 어머니의 신앙같이 막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아이들도 교회를 그리워하고 우리도 여기 있었던 시간이 귀하고, 물론 거기에 가서 믿음 생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립고 그때가 그립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순간순간 얘기하시고 같이 얘기했던 게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나갔다 오면서 그냥 아우 옛날이 참 어제 같네요. 그러면 또 다음에 언젠가 어디선가 봬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도 여전히 젊은데 그게 놀라웠어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헌신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 눈물 한 방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좋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가 회복되니까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더라.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더라. 음식점에 가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면요. 뭐 생선을 어떻게 꼬갖고 내놨는데 주인이 와서 얘기하는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이것도요. 비늘도 지르면 예, 그것도 다 먹어요. 가시도요. 그것도 바삭바삭 해가지고 다 드세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보리굴비 먹고 다 먹어서 정말 가시 모아가지고 깡그리 먹었어요. 그걸 그렇게 구워놓으니까 다 먹더라고요. 지느러미도 비늘도 머리도 하여튼 이빨까지 다 먹었어요. 바삭바삭바삭 멀치 맛있게 고소하게 구워놓은 것 같이 그래가지고 바삭바삭 다 먹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때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갈 때는요 만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만 가지를. 회복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회복의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가를 치렀고 베드로는 대가를 치릅니다. 바울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더 이상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회복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과 비전들 그 목적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